여러분 내일부터 타고 다닐 수 있어요. 돈도 하나도 안 내도 돼. 그러면 뭘 타실 겁니까? 유하연아. 근데 저 차를 진짜 몰라요. 그냥 차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하면서 좋은 차 이런 거 보기만 하지. 아 그건 너무 작아요. 드림카. 아 차 얘기하니까 차 브랜드 월드컵 한번 해보실? 아 기아 대 벤츠. 아이고야. 기아도 진짜 멋진 우리나라 그 볼보 평화자 남북합영회사? 이거 북한 차예요? 평화자 동차? 평화해상의 비둘기예요? 볼보로 하겠습니다. 처음 들어봐. 하이퍼카? 어 잘못 클릭했어. 아 저 람보 컷했다고요? 세상에. 캐딜락 아 롤스로이스 아닙니까 이거는? 제가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쁘다고 고른 차가 롤스로이스 팬텀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직접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고 하대. 오, 와 리카. 이건 미니? 이건 에스턴 마틴? 이거는 페라리가 맞지? 와 내가 태어난 나라의 푸조. 제 국가의 현대. 전 현대 하겠습니다. 부가티 대 벤틀린데 여러분 부가티 에르메스 에디션 봤어요? 어! 나랑 완전 생각 갑자기 소름 돋게 잘못. 부가티 에르메스 컬 미쳤어. 제가 차를 보고 미쳤다 너무 예쁘다 생각했던 진짜 처음으로 와 이거는 너무 예쁘다 했던 건데요. 진짜 예쁨 완전 10억이에요 이게? 이거 진짜 예쁘죠. 내부 차가 참 이쁜데 가격은 서글리한 키키. 근데 어차피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. 솔직히 때 탈까 봐 안 사는 거잖아요 저희. 에르메스 에디션 다 좋은데 색깔이 너무 밝아서 쓰다 보면 때 탈 것 같아서 저는 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. 와. Time has come. I'm taking the Chiron Hermes Edition for a test drive today. 근데 시끄러워. 저 시끄러워서 싫어요. 저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요. 부가티는 당연하지요. 그거 어제 살려다 말았으면. 그죠. 어제 이렇게 살려고 결제까지 했다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사신 거 맞잖아요. 와우, 판타스틱. 이거는 부가티. 이거 궁금하네. 랭킹 볼까요? 오 아폴로가 1등이야? 아폴로가 뭔데? 나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넘겼는데 아폴로가 뭔데? 아폴로 하면 왠지 다른 아폴로가 나올 것 같은데? 아 뭐야? 와 이거 약간 영화에 나올 것 같이 생김. 멋있긴 하다. 디자인 위주의 그게 있네. 바로 갑니다. 자 디자인 위주로 볼게요. 어차피 맥라렌 스피드테일 카마로 SS. 저는 디자인만 보면 왼쪽이 훨씬 예쁜 것 같은데? 너무 예쁜데? 맥라렌 대 리막 650SC. 와 이거 이름 다 복잡해. 이거 리막? 이거 갈린다. 디자인만 보고 25억이에요? 리막? 그러면 디자인만 보고. 아! 똑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제 차를 당첨이 돼서 페라리 F8이랑 로터스 에비자 중에 하나를 준대요. 그 경비 다 싸! 보험료 다 내줘. 그럼 페라리 오케이.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자신의 니즈를 말하더라고. 쉐보레 카모레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산준대요.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. 그럼 람보르기니요? 아 우라칸 이거 검은색 멋있던데. 와이라랑 스팅어. 솔직히 너무 다른데 차가? 기아 아 죄송해요 웃어서 죄송해요. 기아 죄송해요. 아니 그냥 계속 스포츠카만 보다가 디자인이 많이 이렇게 좀 현실적이라서. 아 내일 주면 스팅어. 아 파가니 와이라를 다 주고 관리비 다 주는데? 기아 스팅어 둘 중에 고르면 스팅어로 고르시겠다? 아 진짜 스팅어로 올리시겠다? 오케이 저는 채팅창 따라갈 거니까. 오케이 알겠어요. 람보르기니 저거 1등 하는 거 아니야?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랑 페라리 라페라리 들어봤어. 라페라리가 인기가 진짜 많네.
닭 엔초예요? 어, 이쁘게 빠지긴 했다. 코닉세그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여기도 약간 스포츠카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요? 스웨덴 수제차예요, 코닉세그가. 오, 약간 그런 느낌 같아. 차도 여러분 시계 등급표 보신 적 있어요?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시계 등급표 보면 솔직히 알아봤자 롤렉스, 뭐 피게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위에 오히려 제일 최상층에 아예 이름 모르는 이름 겁나 어려운 긴 거 있는 느낌? 야 P1 둘 중에 디자인은 저는 P1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이 약간 곡선 이런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918 스파이더즈 기아 스팅어. 여러분 내일부터 타고 다닐 수 있어요. 돈도 하나도 안 내도 돼. 그러면 뭘 타실 겁니까? 저는 채팅창을 아 내일부터 당장 다 공짜야. 그냥 선물로 주고 관리할 거 유류비 뭐 보험료 다 줄 거야. 그래도 스팅어야? 아니 이 사람들 자꾸 킹팅어 자꾸 미시는데요. 아이 에 여러분 아이 진짜 스팅어 해요? 실물이 예뻐요? 스팅어 풀옵션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 진짜 저 차 잘 모르는데 스팅어가 그렇게 좋은 차였어요? 아 진짜? 아 그러면 포르쉐 918 스파이더는 별로 안 좋아요, 스팅어에 비하면?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? 아... 쉐보레 콜벳 18 오케이, 람보르기니 에고이스타. 이거는 에고이스타. 어차피 웃음은 스팅. 이걸로만 보면 엔초가 좀 더 디자인 예쁜데. 여러분 16강입니다. W 모터스 라이칸. 멋있어요. 검은색. 그리고 이제 기아의 스팅어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. 내일부터 공짜로 이제 여러분이 타고 다니고 회사에도 타고 다니고 여자친구 만날 때도 다니고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도 이제 뭐 부모님 뵈러 갈 때 아니면 이제 어디 이동할 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다 탈 수 있는 차예요. 돈도 하나도 안 들어. 관리비 다 내줘. 결승은 가야 하지 않은. 아 그래도 스팅어 오케이. 무섭네. 스팅어 뚜껑 뜯고 타면 스포츠카됩니다 같은어. 아 그렇게 좋은 차였어요? 우왕. 디자인은 저는 코닉세그가 더 예쁜 것 같은데. 존다예요 이거는? 또 존다. 아, 존다 되게 비싼 거야? 그냥 파간이라서 그런 거야? 수제라고 했나? 존다야? 아 존다 인기 뭐야? 와 인기쟁이네. 자 페라리 엔초 잘 생각해 여러분. 저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. 당장 내일부터 공짜로 주고 진짜. 아니 그럼 스팅어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? 기아 스팅어가 페라리 엔초보다 좋은 이유 나를 이해시켜줘요. 디자인이 예뻐요. 4인승이에요? 뭐 하시나요? 스팅어 안 찍으시고. 솔직히 스팅어임 키키의 장난이었으면 아까 벨로스터 나왔을 때 벨로스터도 같이 올렸지 리응 키키. 아 진짜 진지한 거야? 문도 네 개예요? 아 진짜?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. 우리나라는 박지성과 김연아, 기아 자동차가 있는 나라다. 다시는 스팅어를 무시하지 마라. 라페라리 대 에고이스타. 라페라리가 얼만데? 얘 얼만데요? 페라리 다섯 대로 살 수 있는 게 라페라리예요? 15억이에요 라페라리? 에고이스타가 더 비싸지 않아요? 아 라페라리는 포르쉐를 많이 사야 구매가 가능해져요. 아 그건 돈 있어도 못 사. 아 프리미엄 때문에 더 비싼 느낌. 그럼 뭐 스팅어한테 질 텐데. 파가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존다랑 스팅어요. 자 내일부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진짜. 그럼 스팅어요? 어차피 우승은 스팅어. 아 존다. 존다가 왜 스팅어보다 안 좋은데요? 4인승이라. 너네도 4인승 말고 좋은 거 못 찾았지 지금. 너무 낮은. 아니 봐봐 게... 저거 방지 턱 타면 바로 존다는 박살임 우리나라에서. 후방 카메라 있는 스팅어. 어디 긁어도 부담 없다. 장점 맞아요? 아 연비가 좋아요. 수납 공간이 적어요. 어쩌다 몇십억 슈퍼카세에 스팅어가 껴가지고 크크크. 라페라리랑 기아. 결승전입니다 여러분.
라페라리랑 잘 생각해.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라페라리야, 손흥민이 타는 라페라리야, 한정판 라페라리야. 아니 이거 봐, 이거 나 이거 투표할 거야. 기다려, 저 이거 투표할 거예요. 야, 색깔은 다양하네. 좋네. 아니 기사 제목이 이거 의외로 괜찮네라고. 얘들아 기사 제목조차 이거 의외로 괜찮네라고. 왜 의외냐고. 아 저 기대합니다 투표 결과. 아니 스팅어가 352표고 라페라리가 1309표입니다 여러분. 스팅어 색깔별로 사자. 아니 39표나 나온 게 이상하다 리움. 아 뭔가 이상한, 뭔가 속은 기분인데. 저 뭔가 속은 기분인데요. 뭔가 아닌 것 같은데. 기분 탓인 거. 스팅어 없잖아. 차지 데이토난 제규어. 아니 어디 있는데. 스팅어 90등이잖아. 야 90개 중에서 90등이잖아. 이거 5%도 내가 만들어준 것 같은데. 진짜 찰못들이야. 어근의 이거? 스팅어 못 사게 하려고 그러네. 아니 스팅어 싫어요? 아 대봐요. 아 속았어. 90 아 역선이구나. 이게 1등.